이번 책은 저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랜 경험들을 글로 써내려가면서 제가 추구하는 삶의 지향점 또한 좀 더 명확해졌거든요. 인생은 유한한 여정이기에 현재를 만끽해야 한다는 것, 성공, 명예, 돈보다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오롯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2부의 책장을 열겠습니다. 와. 나 우와 하려다 참았는데. 자, 송민아 작가님은 역시 네. 명불허전이시네요. 아유, 아, 아니, 국민 아나운서셨잖아요. 아, 네.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변해요. 또. 네, 진짜 네. 달랐어요. 네, 저희 아, 2부 내용을 좀 바꿔요. 우리 양독해야 하는 걸로. 저는 어떻게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특별지도 한번. 네. 아니, 워낙 잘하시긴 하지만 네. 아, 근데 저는 10년을 넘게 했잖아요. 그쵸. 근데 많은 분들이 저를 TV 방송으로 기억하시지만 네. 또 라디오 때 팬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주는 네. 분들이 많은 게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라디오를 했어요. 어떤 프로였죠?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게 그 명연주 명음반이라고요. 아, 1FM에 아주 네네. 좋은 클래식 프로가 있는데요. 아, 일반 클래식 프로그램이랑 달리 그거는 전곡을 듣는 프로예요. 그래서 야. 15분, 20분 음악이 나가고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는데 네네. 대신에 그 멘트 파트도 어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전곡 해설을 해야 되니까. 그죠, 스트라빈스키. 뭐. 네, 그거 한 15분 또 얘기를 해요. 근데 그 15분을 쉬지 않고 딕션을 그 호흡이나 이런 게 1FM은 굉장히 절제된 그거를 해야 돼서 네네. 그때 저는 딕션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창 훈련을 잘하고 난 다음에 손미나의 상쾌한 아침입니다라는 아침 프로도 했었고 그거를 한참 하고 나서 아 손미나는 아침 아니다. 사람마다 그 보이스 컬러라는 그쵸, 그쵸. 게 이제 제 컬러는 제가 생각해도 밤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낮은 느낌. 네, 그래서 네. 아침에 막 활발하게 제가 막 할 때도 별로 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이런 게 별로 편하지 않았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딱 맞는 프로를 만났죠. 밤을 잊은 그대에게. 아~ 그래서 제가 야. 그 프로를 두 번이나 DJ를 했었어요. 네. 스페인 유학하기 전에 그 네. 후에 와.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 이 마이크 앞에 앉으면은 저도 모르게 옛날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냥 계속 듣고 싶었어요. 조금 더 읽어달라고 하자. 일단 중간 한번. 네네. 좋아요, 좋아요. 네. 지금 이제 선민아 작가님과 함께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 내가 가는 길이 꽃길이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요 뒤에 네. 추천하신 분들 아, 네네. 봤더니 네. 저희 반가운 님이 한 명 있어요. 누구요? 꿈쟁이 김수영. 이라고 네. 지금 꿈꾸는 지구 대표님이시고 저희 방송 두 번이나 나와주셨던 분이신데 인연이 어떻게 되시는 분인 제가 거예요? 제가 도전 골든벨 네. 진행했을 때 맞아, 도전 골든벨 진행하셨잖아요. 야, 이제는 얘기하기 무색하기 너무 오래전이에요. 아, 근데 누구나 너무 내리에 깊게 도전 골든벨 네. 하면 선미나였어요. 맞아요. 그 당시 워낙 그 시청률도 좋았고요. 네. 요즘 뭐 10% 넘으면 좋은 프로라고 아우, 10%도 그 인기라고 없어요. 하는데 네. 제가 했을 때 40%가 넘었었어요. 와. 국민 방송이었어요. 엄청 진짜, 진짜 네. 길에 사람이 줄었어요. 금요일 저녁에. 그 정도였고 네. 모든 가게 간판들이고 뭐고 막 다 골든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뭐 매일매일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을 시절에 제가 미나공주라는 별명으로 네. 사랑을 받던 그 시절이죠.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여수에 있는 여수종합고등학교에서 그 실업계 고등학교로서는 처음으로 골든벨을 그 촬영하기 위해 찾아갔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사실 했었어요. 여기 아이들이 기죽지 않고 혹시라도 뭐 결과가 안 좋거나 이러면 네. 다른 학교에서도 늘 안 좋을 수도 있는 건데 혹시 실망하거나 좌절할까 봐 그렇다고 저희가 뭐 편차를 둬서 문제를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공정하게 하는 게 저에게 가장 큰 미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잘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갔는데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요. 근데 수영이가 그때 이제 골든벨을 올린 주인공인데 네. 엄청나게 똑똑한 친구인데다가 얼굴도 예쁜데 그때 무슨 CD 공주라고 자기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얼굴에다 CD를 붙이고 춤을 췄어요. 네. 근데 끼도 많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게 인연이 돼서 수영이가 이제 저는 항상 아끼는 저에게는 너무 특별한 친구니까 이제 아끼지만 또 이 친구 입장에서도 그런 골든벨을 통해서 이제 인생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했겠죠. 그러다 흐집이 됐을 수도 있는데 적극적인 사람이라 대학 갔을 때 또 찾아와서 언니 저 방송국 들어갔는데 대학 방송국에 뭐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정말 저희도 대단한 인연들인 게 제가 아르헨티나에 여행 갔을 때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를
걷다가 그 까미니 때라고 하는 아주 그 뭐죠? 그 탱고의 발상지 네네. 사진에 보면은 많이 나와요. 컬러풀한 그런 거리를 가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미나 언니 이러는 거예요. 어머. 저 환청 듣는 줄 알았어. 내가 너무 남미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별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구나. 네. 근데 민아 언니 아니에요? 민아 언니 맞죠? 이렇게 계속 한국말이 들려서 뒤를 돌아봤더니 수영이가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인연이다, 그건. 야.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네. 그날만 같이 거기서 이제 맥주도 마시고 막 얘기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이 친구가 한국을 벗어나서 세상에 이제 돌아다니고 있던 거고 그때 만난 이야기를 제가 제 책에다가 썼어요. 네. 그리고 나서 출판사들에서 이 그 수영 씨한테 관심을 가져하길래 제가 그때 연결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책이 나왔죠. 와, 두 번 탄생하게 해주셨네요. 아니, 본인이 잘해서 그런 건데 그렇죠. 네. 인연이 정말 네. 큰 인연이죠. 근데 진짜 책에서도 좀 나오지만 이렇게 인연 맺는 모습들이 네. 허튼 인연이 한 번도 없으신 느낌? 그러니까 되게 깊게 관계를 맺으시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포르투갈 친구 중에서 네. 3시간 동안 우리가 막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진짜 친구 된 거야 라고 하는 그분 있잖아요. 이름이 같죠? 아, 로사? 네. 아, 로사 아줌마. 로사, 저랑도 이제 2시간 동안 얘기 나누신 거니까 네. 친구 되는 거 맞나요? 그럼요, 그럼요. 당연하죠. 나중에 막 놀러도 가고 네. 그냥 빈말을 하지 않고 지키시려고. 네, 네, 네. 근데 그 여행도 너무 웃겼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저 남동생한테 진짜 엄청 구박받았어요. 제가 세비야 여행하다가 어떤 네, 포르투갈 네.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뭐 책을 읽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네. 그 아주 재미스러운 분을 만나서 플라멩고 구경을 같이 하고 나서 제가 인사하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너무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60억 인구 중에 이 먼 나라에서 여기 와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옆자리에 앉게 된 게 네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인연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운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저를 끌고 나가서 가족들한테 인사시키고 네네. 가려고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 봐라 나랑만 인사한 게 아니고 가족들까지 다 만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갑게 돌아서냐고 점점 무슨 수렁에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시트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서 있는데 저한테 딱 명함을 내밀면서 아가씨가 아직 젊어서 모르는데 인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드는 네. 거라고. 이제 공은 당신한테 있다. 이 명함을 주신 거예요. 네. 너무 찝찝해가지고 제가 그걸 들고 볼 때마다 어깨에 짐이어서 네, 네. 결국은 스페인을 떠나기 전에 포르투갈에 네. 여행을 갔죠. 그리고 만났고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진짜 진한 우정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나누고 왔습니다. 혹시 그분이 자신이 그 남편분이랑 처음 뽀뽀한데 뭐 이런 데를 찾아다녔던 그분이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가 너무 웃겼어요. 너무 그 얘기가 빠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굳이 찾아갔는데 남동생한테 엄청 자랑하면서 나 포르투갈 가면 맞아줄 사람 있다고 네. 동생까지 데려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우연히 여행지에서 잠깐 만나서 명함 주고받은 사이에 덥석 전화해서 너네 집으로 갈게 이럴 순 없으니까 호텔방을 잡고 전화했는데 서운해하시더라고요. 바로 알아들으셨고 미나 너는 어떻게 포르투갈을 오는데 우리 집에 안 오고 호텔을 갔냐 그러면서 다음날 이제 당장 데리러 오셨어요. 네. 그 신랑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뭔가 포르투갈 친구가 있는 게 아니면은 절대 볼 수 없는 무엇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 엄청 기대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역사 공부하고 왔는데 이 지역에는 뭐가 없던데 뭐지? 우리는 모르는 역사책에도 나오지 않는 네네. 가이드책에도 나오지 않는 뭔가 어떤 왕족의 흔적이라든가 무슨 전쟁을 했을 때 뭐 그런 거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추측을 하면서 참을 써가지고 이제 덜컹덜컹 그 아주 고물차를 타고 가는데 한참 가다가 이제 포르투갈 리스본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되게 조그매요 그 구시가지가 네. 그래서 오밀조밀 모여 있어요 볼만한 게 네. 점점 벗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신 그 도시에 있는 아파트촌이랑 다를 게 없는 그런 사실 뭐 그렇게 막 특별히 유럽적인 느낌이 나지 않는 곳으로 점점 가더니 갑자기 어떤 동네에 아주 평범한 동네에 놀이터에 멈춰섰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하는데 아줌마가 너무 감격한 얼굴로 저희한테 미나 여기가 어딘지 알아? 이러시는 거여서 어딘데요? 그랬더니 여기가 바로 내가 우리 남편이랑 첫 키스를 한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동생 빙의 한번 해볼까요? 이 에피소드 네.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뭐라고 할지를 못하고 당황해 서 있는데 네. 아줌마가 이제
의미했던 가이드 책에도 나오지 않는 포르투갈 친구가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거 그런 거였던 거예요. 네. 하루 종일 그 집 아들내미가 첫걸음 했던데 또 뭐 둘이 프로포즈 뭐 주고받은데 이런 데를 주로 다니면서 저는 동생한테 구박을 받고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하루를 보냈죠. 근데 그 수다스러운 그분이 결국에는 저희를 호텔에 데려다 주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껏 먹어본 모든 생선 요리 중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먹었던 그 생선만큼 맛있었던 세비체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 생선 구이였는데요. 뭐라고 형은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요.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마치 아르헨티나의 소고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소금만 뿌려도 기가 막히게 맛이 있듯이 포르투갈의 생선은 그냥 갖다가 익히기만 했는데 아무것도 양념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너무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음식이 너무 좋아서 마음이 풀렸고요. 그 상태에서 아주머니가 너에게 좀 친구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는 대단한 거를 기대하거나 대단한 일이 있을 때 자랑스러워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서로에게 아주 사소한 거에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사소한 역사를 너하고 나누는 게 의미가 있었다. 대신에 하루를 버렸으니까 내가 그거를 메이크업 해줄게. 그래서 쪽지에다가 저희가 방문해야 되는 그런 장소들, 맛집, 그 포르투갈 음악 있죠. 파두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인데 그 파두를 제대로 된 데 관광지 말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들 이런 거를 다 깨알같이 적어주셔서 동생하고 아주 잘 봤습니다. 지금 이 그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만약에 손미나 투어, 그러니까 나만의 역사가 담긴 그런 손미나 작가님의 어떤 투어를 만든다면 어떻게 여행 할 수 있을까요? 네. 아, 저는 근데 사실 진짜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네. 이번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 제 스페인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네. 인스타그램 사진이었어요. 네. 그 친구들 중에 그 남자친구 누구냐면 제 스페인 너는 자유다 맨 앞에 나온 에피소드에 보면은 제가 스페인 유학 가기 직전에 일본에 시간이 남아서 한 달 여행을 갔다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랑 어떻게 하여튼 인연이 또 돼서 지금은 저의 베프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단체로 서너 명이서 항상 한국을 지금 뭐 때마다 와요. 벌써 네 번째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랑 이제 다니면은 어떤 분들은 알아보세요. 그 책에 나왔던 그 로베르토 아니야? 너무 놀랄 정도로 그 책을 너무 재밌게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옛날부터 했던 얘기가 있어요. 투어를 만들어서. 왜냐면 내가 느꼈던 이 내 친구들의 이 따스함, 그리고 이 인연의 소중함, 그리고 이 즐거운 시간들, 이런 거를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와 어떤 생각을 공유하시는 분들하고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예를 들면은, 저랑 같이 바르셀로나에 가서, 제 친구 조르디랑 같이 축구를 보고, 뭐, 그 로베르토나 이런 친구랑 같이 뭐 해변에서 밥을 먹고, 인생에 대해서 저한테 그들이 알려준 그 좋은 기운 같은 것들을 나눠주는 그런 여행 패키지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들 했는데, 요번에 와서 자기들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안 하냐고. 그러니까요. 같이 자기들 참여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마 첫 번째는 아무래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바르셀로나. 그런 데 가서 좀,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고 별일 아니야. 인생은 원래 힘든 부분이 포함돼 있어. 라고 하는 스페인 친구들의 메시지. 오히려 매일매일 뭐 흥청망청 놀아가 아니라 그 친구들은 인생이 비극이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현재를 굉장히 즐겁게 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좀 많은 분들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기회가 되면 뭐 포르투갈, 또 제가 살았던 파리, 와우. 또 뭐 모로코라든가 또 남미에 있는 그런 뭐 나라들 선뜻 가기에 좀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곳들을 스페인어 배운 거 두면 뭐해요. 예, 같이 써먹으면서 나중에는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가요? 이 책에 등장인물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페드로 아저씨와 함께하는 용여행, 로사 아주머니의 추억여행 뭐 이런 거. 맞아. 진짜 제가 그 경험했던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접적이라도 경험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용기를 내서 쓴 이야기들도 많아요. 좀 아껴놨던 얘기도 많고. 저는 궁금한 게 와닿지 않는 게 뭐냐면 제가 계속 안에 있었잖아요. 저도 뭐 여행을 많이 갔다고 말할 수는 없는 요즘은 하도 많이 다니시니까 그런 쪽의 사람인데
바깥에서 보면 좀 달라 한국이 이렇게 좀 답답한 부분이 많아 이런 얘기를 하셔도 아내만 있으니까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항에 물고기 키우는데 저게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아무리 인터넷이 있지만 내가 아는 언어와 내가 보고 싶은 거 맞아요. 안에서만 사람들이 생활하고 네. 또 요즘에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내 취향 안에서만 놀게 이렇게 갇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넓은 세상을 보시고 사람들을 만난 작가님이 한국을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을 봤을 때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 아마 그런 것들을 이 책에 가장 담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가는 길을 따라갈 필요 없이 내가 내 길을 꽃길로 만들면 된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 이번에도 제가 중미를 거쳐서 이태리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시간 동안 사실은 뭐 저도 여행자로 돌아가니까 뭐 고급지지 않은 그런 일부러 또 그런 데 가기도 하고요. 네. 그래야 진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집들에서 생활하고 에어컨도 없는 데서 여름을 나고 불편함을 겪고 뭐 정글 속에 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편리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너무 친절한 사람들의 감동도 하고 또 이제 그 뭐 차가 막히고 이런 건 조금 힘들지만 그 밖에 너무나 한국이 편리하고 깨끗하고 그 여러 가지로 발전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에 역시 우리나라가 좋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정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 좋은 그 인프라를 갖춘 이곳에서 각자의 행복을 찾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누군지도 모른 누군가가 그냥 어딘가에 깃발을 꽂아놓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기로 네. 가면 성공이고 행복이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좁은 의미의 성공과 행복을 향해서 저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한 사람의 영혼으로 태어난 내가 인간으로서 정말 저렇게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한 번쯤 물어보고 스스로 질문해볼 기회도 없고 용기도 없이 그냥 남들이 다 가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 봐. 라고 5천만이 같이 뛰고 있는 느낌. 네. 그게 조금 저는 아쉬워서 그게 또 나쁜 길이라고 할 순 없지만 멈췄으면 좋겠어요. 잠깐. 잠깐 멈춰서 저처럼 뭐 휴직을 하고 퇴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루에 뭐 하루도 좋고 하루에 한 시간씩도 좋고 휴가 때 잠깐도 좋고 주말도 좋으니까 아니면은 뭐 내가 일기 쓰는 시간 명상하는 시간 뭐가 더 좋으니까 나 혼자만의 어떤 나와의 대화의 시간을 꼭 만드셔서 계속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로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저 옆집 사람은 자동차가 있어야 행복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없어도 될 수 있고 난 걷는 걸 좋아해. 그러면 그게 없어서 나 혼자 뒤처져라는 생각 하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남이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나도 꼭 거기를 가야지만 물론 사회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더 환영받는 그런 분위기부터 없어져야 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누가 먼저냐를 따지기에는 그러다가 뭐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닌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사회적인 모든 그런 아이러니한 부분들을 다 바꿔치울 수 없다면 내가 내 안에서 변화하는 것이 결국 나의 행복을 원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추구하는 행복,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행도 되게 많잖아요. 우리는 맞아요. 뭐가 유행하면은 그냥 온 국민이 예전에 무슨 캠핑이 유행했는데 제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남편이 그렇게 그 한 대 자는 거 싫어하는데 남들이 다 캠핑을 하니까 캠핑 장비를 전부 샀대요. 그런 게 진짜 필요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외국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자기 좀 심지곱게 자기 인생 주관대로 잘 살아가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거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지 않고 그냥 박수쳐주고 나는 다르니까 그리고 그냥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네. 그럴 용기가 있으려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은 포기할 수 있고 나는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난 이건 없어도 돼. 그리고 어차피 이 세상에 모든 거 가진 사람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갖지 못한 것들을 보고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막 달리지 말고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즐길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한 생각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국에서의 삶은 잘못하면 왜 우리 어렸을 때 요즘에도 그런 게 있나요? 이게 너무 또 옛날 비유네.
우리 운동회 하고 막 그러면은 등에다가 뭐 지구 이렇게 뭐 네, 모래주머니 네. 같은 거 네. 담았잖아요. 네. 아니면은 자기가 바구니에다가 뭐 물건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근데 등에다 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건을 집어서 등에 보쯤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네. 뭐가 들었는지 꺼내볼 생각 안 하고 밑으로 계속 줄줄이 세고 넘치는데도 계속 넣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내가 그 안에 뭘 집어넣는지를 한 번쯤 펼쳐보면서 그걸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렇게 끊임없이 갈구하고 끊임없이 추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네. 듭니다. 저는 아까 서평 읽어드렸을 때 제가 부럽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부럽다라는 말을 좀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누군가 부럽다는 걸 비교해서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점이 더 좀 내가 갖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잘못 말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제 안에서의 자유를 좀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 말씀 드리면.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비행기 타고 오다가 영화 알라딘을 봤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지니가 그 램프에서 처음으로 나왔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알라딘한테. 내가 너한테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는데 세 가지는 못해줘. 네. 기억하세요?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아니었어요. 아,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아닌가요? 아니에요. 약간 그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다 틀리게 기억하고 왜냐면 있죠? 시간이 네. 지나면은 사람의 네, 네, 기억이 네. 저는 며칠 전에 봤거든요. 한번 들어올 때. 뭐였죠? 네. 세 가지를 못해준다 그랬어요. 네. 하나는 사랑을 구해줄 수 없다. 아, 맞아요. 사랑. 사랑을 내가 너에게 찾아줄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건 내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뭐였냐면은 돈하고 그 다음에 성공이었어요. 그 뭐냐 그러면은 그걸 왜 못해주냐. 그럼 뭘 소원을 빌어야 되냐 그랬더니 돈을 얼마까지, 그러니까 뭐 충분히 만족할 만큼 벌게 해줘. 충분히 만족할 만큼 성공하게 해줘는 내가 들어줄 수 없어. 왜냐하면 그거는 너는 만족하지 않을 거거든. 끝이 없을 거거든. 네.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달리고 있는 거를 보면서 가다 보면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인생학교 할 때도 많이 했던 건데 저는 근데 그 인생학교 의 존재를 알기 전에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제 살면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영향으로 저만의 어떤 방식이 있어요.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요. 종이에다 많이 적어요. 네. 그래서 내가 가장 원하는 거, 나 포기해도 되는 거, 그다음에 나는 얼마면은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뭐 5년 안에는 뭐, 그러니까 일적으로는 뭐뭐뭐뭐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뭐뭐뭐를 이뤄야지. 이런 것들을 계속 거기에 집착하지 않더라도 틈 날 때마다 앉아서 계속 적어보는 편이에요. 네. 네. 그걸 자꾸 하셔야 머릿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네. 누군가가 뭘 한다고 해서 나도 그걸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나만의 꽃길을 가꾸면서 가실 수 있어요. 네. 책 내용도 좀 갑자기 떠오르는데 갑자기 강의를 했네. 아니에요. 그런 내용 정말 좋았어요. 죄송해요. 네. 아니요. 너무 좋았고요. 인생학교로 너무 오래 했어요. 아, 네. 제가 저희가 강의예요. 강의. 아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일들 중에 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거는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이렇게 기록해보라고 책에서 또 언급해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좀 종이에 적어보고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면 네. 또 내 삶을 좀 주도적으로 사는 방법 그리고 어떤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건지 네. 이런 게 검증이 조금씩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나를 좀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되게 많은 여러 가지 모듈이 있어요. 지금 뭐 이게 오늘은 제가 준비를 못해와서 보여드릴 순 없지만 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뭐 저의 채널을 통해서도 뭐 또 초대해 주시면 네. 여기서든 할 수 있는데 뭐 동그라미 생활 계획표 옛날에 그렸잖아요. 초대할 네. 때. 네. 그런 거를 그려서 저의 프라이어리티를 많이 저의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저 혼자 네. 그냥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돈, 명예, 권력, 뭐 또 뭐 사랑, 뭐 기타 등등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쭉 적어놓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그리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족, 연인, 친구, 뭐 동료, 뭐
기타 등등 또 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그림으로 그려보시면은 확 눈에 들어와요. 내가 얼마나 가족이랑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안 보냈는지 네. 내가 동료랑 보내고 싶은 파트는 10%인데 사실은 이미 30% 넘어갔는데도 저녁에 누가 술 먹자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오케이 그리고 또 가고 있진 않은지 이게 자기 머릿속에 잡히면 시간 낭비를 좀 덜하게 되는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모듈 기타 등등 제가 나름대로 막 해온 것들을 가지고 계속 저를 좀 보려고 노력해요. 예. 그 지금 잠깐 멈추신 거잖아요. 네. 책도 멈추시면서 내게 되신 거고. 그래서 내 멈출 수 아무나 멈추나? 막 이런 마음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소민아 작가님이니까 멈출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뭔가 불안과 욕심 때문에 놓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윤종신님도 잠깐 방송 그 네. 라디오스타를 하차하신 거 보고 좀 많이 맞아요, 놀랐었거든요. 맞아요. 예. 만나서 자주 얘기해요. 그래서 네. 뭔가 멈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네네. 네. 저도 사실 막 무슨 큰 용기가 있거나 뭐 특별한 대책이 있어서 멈추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잠깐 멈추는 훈련을 했던 게 저에게는 지금쯤은 멈춰야 될 때야 라는 걸 직감하게 하는 것 같고 잠깐 쉬었다가 달렸을 때 얼마나 더 잘 달릴 수 있는지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덜 두려움을 갖는 것 같긴 해요. 지금 그러니까 멈춤이 왜 중요하냐면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어디든가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뛰는 것도 아니고 5천만이 같이 뛰고 있기 네네. 때문에 정신없이 어떤 불이 나서 비상구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거기를 뛰고 있을 땐 내가 지금 어디를 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잠깐 쉬면서 이렇게 바라보면 좋은데 저는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뭐 회사 다닐 때나 20대 때나 이럴 때는 1년씩 멈춰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20대 때가 더 불안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취업도 네. 어렵고 여러분 뭐 제 얘기 들으면은 저게 또 무슨 배부른 소리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왜냐면 20대에는 또 다른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되게 뭔가 불안하고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다 가능성이라는 건데 이제는 저도 40대가 되고 나니까 1년씩, 2년씩, 3년씩 막 이렇게 건너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까지 리스크를 하는 거는 저도 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해보고 있는 실험은 1년씩 막 이렇게 갑자기 뿅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약간 간헐적 단식하듯이 네, 몇 달 나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때 많이 재충전하고 생각도 많이 정리하고 글도 쓰고 그리고서는 또 한국에서의 할 일들을 잘 계획했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다시 또 나가고 이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거 예를 들면은 네. 내가 뭐 얼마를 벌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반이 되잖아요. 그럼 반만 쓰면 돼요. 내가 이거를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만큼 손해봐서 어떻게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냥 올해는 반만 쓰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실험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 살기, 뭐 두 달 살기, 요즘 뭐 유행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저는 네. 그런지도 몰랐어요. 굉장히 원하는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네. 지금 시기. 근데 계신. 그거를 그 마찬가지인데요. 남들이 한 달 살기 하니까 나도 한 달 살기를 해야 되나를 하지 마시고요. 본인한테 맞추세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빠져 있는 것 중에 요가가 있는데요. 요가를 하면서 잘못된 요가 학원을 가면은. 요가를 무슨 경쟁하듯이 가르쳐요. 이거를 해서 빨리 뭐 살이 빠져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디에 근육이 생기고 무슨 자세를 해서 빨리 헤드스탠드를 그거는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요가는 네.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내 몸이 어디까지 나를 허락하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일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억지로 예를 들면 스트레칭이 안 되는데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몸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그것도 오늘 네. 그거를 그냥 바라보는 명상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해하게 됐는데 가장 큰 포인트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나는 한 달씩 시간 낼 수 없는 월급쟁이야. 하지만 어떻게 해서 부장님이랑 잘 얘기하고 나머지 내가 주말에 나와서 일해가지고 한 열흘은 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2주까지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면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나한테 맞는 맞춤형
인생을 자기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기성복처럼 만들어진 남의 인생에 내가 끼어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래서 안타까운 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맞춤형으로 나에게 맞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좀 잠깐 쉬어가실 수 있는 간헐적 안식의 시간 이런 거를 본인의 그 현실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 나가면서 힘을 키우시기를 권합니다. 네. 네. 파총님께 어떻게 만드실 건지 좀 여쭤봐 주세요. 어떻게 너무 만드실까요? 안 안식하세요. 정말요? 네. 좀 물어봐 주세요. 굉장히 막 고개를 격하게 흔드시면서 들으셨는데 진짜 공감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무슨 뜻이 네. 뭐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 진짜 저는 진짜 다 놓고 한 달 살기, 뭐 두 달 살기, 6개월 살기 이런 것들만 쉬는 걸 생각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잠깐 놓는 것도 휴식이 되겠네요. 그럼요. 네, 사실 휴대전화만 네. 안 써도 돼요. 하루에 평균 10시간 본대요. 한 사람당.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시간만 아껴도요. 사실 주말 금요일 저녁부터 아니면 하루 휴가 내가지고 목요일 저녁부터 해서 일요일까지 충분한 시간이죠. 얼마나 긴 시간인데요. 네, 굳이 막 뛰쳐나오시지 않아도 돼요.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막 무조건 회사 그만두고 제가 어쩌다 보니까 퇴사의 아이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만이 네. 능사는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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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또 에피소드 하나가 칠레 여행할 때 네. 푸에르토 몬트의 호숫가를 100마 타고 한 바퀴 도는 투어 1인당 6천 페소 이 광고 문구를 보고 만 원밖에 안 해? 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셔서 갔더니 그 다음 얘기해 주세요. 만 원인 게 다 이유가 있었죠. 네. 네, 정말 네. 백마 타고 호수를 돈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백마라는 말이 제 뇌 안에서 저도 모르게 왕자라는 왕자님. 단어를 네. 거의 유니콘 느낌이잖아요. 네. 왕자라는 단어를 자동으로 네. 연상시킨 네. 바람에 네. 그 투어를 가면 왕자님 같이 생긴 가이드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있었던가 봐요. 네. 최소한 간달프급으로 그렇죠. 갔는데 진짜 네. 너무 죄송하지만 네네 네. 정말 네. 너무 뭐랄까 남루한 예, 분이 네, 예. 뭐 이렇게 잘생긴 것과는 거리가 먼 네. 그런 칠레 아저씨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딱 웃으시는데 이도 별로 없더라고요. 아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뭐 백마와 왕자가 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따질 길이 없죠. 그래서 이제 알았다 그러고 있었는데 백마를 끌고 나왔는데. 걔도 보니까 태어날 땐 백마였던 것 같은데 뭔가 살아온 삶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진짜 돈키호테가 탔던 네. 그 로시난테가 그렇게 볼품없었다고 하는데 네. 네, 네. 저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탈까 말까를 하다가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무슨 그 숲속을 먼저 지나서 호숫가를 가는데 프라이팬을 자기가 걸어놨대요. 그 나무에다가 들을수록 생긴 것도 못생긴 데다가 하는 얘기들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네. 도대체 뭐지 무슨 이런 괴짜가 다 있어? 프라이팬을 걸었고 그거를 저한테 칠해요. 나무 막대로.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 아름답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싫다고.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냐고 도대체. 제가 정말 희한한 게 무대에서 사람이 많은 데서는 긴장도 안 하고 말도 잘하고 지금도 뭐 몇 명이 듣고 있어서 모르는데 전혀 긴장하는 게 없는데 네. 개인적인 그런 관계에서는 저는 또 수줍음 많이 타요. 노래방 같은 데도 못 가요. 그래서 앞에 서서 노래하기 싫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멍석 깔아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저씨가 계속 우기면서 그거 안 할 거면은 돈 돌려줄 테니까 가래요. 그래서 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제 호수는 봐야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했더니 목소리 작다고 또 하라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네. 거길 통과해서 갔어요. 근데 진짜 그거 치면서 하는 소리 치어야 되는 말 있잖아요. 네네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네. 아름답다. 나는 행복하다. 네. 스페인어로 yo puedo. 그다음에 soy hermosa. yo estoy feliz. 이렇게 프라이팬 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고 지나갔는데 이상하게 진짜 내가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간에서 약간 그런 거죠. 이 못생긴 아저씨가 내 마음에 이런 변화를 되게 신기한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는데 그 호수를 이렇게 돌다가 마지막에 저한테
아, 자기 인생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 하게 됐는지 아냐고. 그래서 왜 하게 됐냐. 그러니까 나는 딱 인생의 꿈이 하나였다. 세계 일주를 하는 것. 네. 근데 그 세계 일주를 하려고 돈만 모으면 어느 정도 돈이 쌓이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났다. 네. 뭐 우리 애가 아프거나 뭐 우리 마누라 다리가 부러져. 갑자기 어머니가 뭐 몸져 누우시던지. 심지어 또. 자식들이 대학 입학한 것까지도. 네. 그리고 뭐 네. 칠레가 또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아. 예. 그래서 돈만 모으면 지진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어. 지붕이 무너지고. 뭐. 환태평야 조산대라서. 부레고리. 네.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저기 뭐지 이분이 아주 낙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지막이야 나이가 많아서라고 모은 돈이 이제 딱 수중에 들어왔을 때 쌍둥이 딸내미가 미국인 대학에 붙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학비를 대줘야 되니까 또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낙심을 했는데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연히 깨달았대요. 내가 왜 세계 여행 가려고 했지? 그거는 뭐 에펠탑 보고 무슨 뭐 어디 티티카카 호수를 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건데 그렇다면은 내가 안 가도 사람이 오게 하면 되잖아.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내가 왜 내가 갖지 않은 것만 바라보고 있었을까? 내가 진짜 하려 그러니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거는 이거였는데 계속 다른 쪽을 보면서 왜 난 저거 갖지 못했지라고만 한탄을 했을까 싶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그 말이 있더래요. 집에. 그래서 그 가격을 정말 싸게 받고 네. 관광객들을 불러서 같이 뭐 시간을 보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오늘만 해도 몇 개국 사람 만났고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제가 완전 그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네. 야, 나처럼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늘 불만이고 내가 더 하고 더 자꾸 욕심을 내고 갖지 못한 걸 하게 되고 왜 나는 이런 걸 못하게 현실이 막을까 이런 불만을 갖게 되는데 이런 아저씨가 이렇게 현명한 이야기를 해주다니 세상에 어떤 스승도 나에게 이런 말 해준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적에 이 사람이 근데 말이에요 아가씨 그래도 하나 아쉬움이 남는 게 그 워싱턴하고 뉴욕은 내가 가봤어야 되는데 내가 촌놈이라 그런지 그 대도시들을 포기하는 거는 이 마음에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쩜 좋아야 돼. 괜찮아. 근데 내가 해결했잖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축하셔서 거기는 뭐 도시 두 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럴 돈이 어딨어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뉴욕, 워싱턴 그러니까 개 두 마리가 왈왈왈왈 그러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네 집 개들을 개명을 해서. 너무 재밌어요. 네, 뉴욕과 워싱턴을 주변에 두면서 살아가고 계셨어요. 진짜 제가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너무 감동해서 막 킥킥대고 웃었던 동시에 우리는 에어비앤비를 좀 해볼까? 요즘 그렇게 해서 행복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사람 만나려고 정말 아까 그 칠레 맞나요? 그 어디죠? 로사 아주머니 이야기도 그렇고 포르투갈 그러니까 현지에 그 친구를 만들거나 만날 수 있다는 게 여행의 가장 큰 이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그럼요. 그냥 관광지만 돌고 가지 않을까요? 네. 거기서 무슨 뭐 사실 우리 뭐 기념품 사온 거 어디 쓸 데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선물 한번 선물이나 또 요즘엔 그런 것도 별로 반가워지도 않고 그런 것도 별로고 그렇다고 뭐 가서 내가 좋은 호텔에서 잤다고 해서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다가 어떻게 그냥 자랑하고 인증샷 한 장 올리는 정도 인스타그램용이죠. 뭐. 맞아 네. 맞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자기 마음에 남고 울림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는 진짜 사람과의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저는 뉴욕에 여행을 가본 적이 혼자 갔는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퍼포먼스도 했었거든요. 퍼포먼스? 네. 그래서 뭐 하셨어요? 그 친구 아티스트였어가지고 뉴욕엔 공원이 되게 많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세상에서 작은 제일 작은 공원을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종이에다 공원을 만들어놓고 우리끼리 The Smallest Park in New York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앉아서 막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앉더라고 같이. 오. 막 그런 기억이 막 뉴욕에서 뭘 먹었고 너무 재밌는 뭐 좋은 데를 갔고 그럼요. 이런 거보다 훨씬 기억에 많이 남아요. 맞아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여행이 너무 흔해져서요. 그러니까요. 남들이 다 하는 거 따라 하시면 그 예를 들면 파리를 갔다 그러면은 그냥 남들의 파리를 보고 오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를 여행해도 그게 대단한 곳이 아니어도 굳이 유럽까지 안 가도
요번에 저도 스페인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도 너무 예쁜 곳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 곳들을 가서 그 장소를 내 걸로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하면 그 도시를, 그 마을을, 그 장소를, 그리고 그 시간을 내 걸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내 인생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를 알고 여행을 떠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어디를 가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외국인 친구를 언어가 아니어도 어떻게 사귀시는 방법이 없을까요? 김수로 씨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뭐예요? 배우 김수로 씨가 뭐예요? 너무 재밌으시잖아요. 네. 자기가 뭐 그 대부를 보고 그리고 시네마 천국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시칠리아 섬을 갔대요.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이태리어 표준어랑도 또 다르고 워낙 그 지역 사투리도 강한 데다가 성격들도 강하고 뭐 하여간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이러니까 김수로 씨랑 말이 통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가 낙심을 했대요. 이거 친구 어떻게 사귀지? 낙심했는데 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대요. 꼭 말을 해야 되나? 우리가 그 손짓 발짓 눈짓 이런 말도 특히 있잖아요. 그분은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꼭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인지상정이라고. 그치.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친구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정말 기본적인 단어만 있으면 요즘에는 어플도 있잖아요. 그걸로 맞아요. 보여주면서 꼭 필요한 얘기 하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중요한 건데 용기가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카메라를 들고 가서 사진을 찍어준다던가 뭐 그림을 그려준다던가 뭐 조그만 기념품을 갖고 다닌다던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친구를 만듭니다. 네. 김수로 씨는 친구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앞에 가서 모자를 뒤집어 쓰고 꼭지점 춤을 췄대요. 미친 사람처럼 무표정으로 막 추다 보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막 다가와서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나중에는 그 동네를 다 섭렵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만의 방식을 네. 그것도 찾으시는 네. 게 되게 중요해요. 재밌네요. 여행을 가면 이렇게 항상 그 장소 유명한 곳 아니면 뭐 호텔에서 되게 그러니까. 좋았던 이런 데서 사진 찍고 그게 남는 게 다였는데 맞아요. 되게 책을 보고 또 부러웠다고 느꼈던 부분이 이제 친구들을 굉장히 세계 곳곳에 인연을 맺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아 좋아 보이고 저도 좀 그러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저는 언어가 저도 좀 안 되니까 빨리, 기본만. 네, 뭐 기본 단어 가지고 소통하려면 하겠는데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용기가 없어서.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처음이 힘들어요. 네, 뭐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을 트기 시작하시면은 네. 아마 나중에는 내가 언어가 되든 안 되든 누구한테 가서 말 거시는 게 용기가 생길 거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제가 또 아, 책임감을 느끼네. 예. 빨리 그 유튜브. 네. 속성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네. 친구 사귀기 외국어를 네. 각 나라별로 하려고요. 너무 좋아요. 네. 저는 많은 외국어를 아주 얕은 수준으로 배우는 게 꿈이에요. 원래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깊이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아주 재미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 그 친구들하고 놀 수 있는 그런 정도로만 각 나라 언어를 배울 거예요. 앞으로도 네. 여러 개를. 그래서 그걸 많은 분들과 나눌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근데 마음이 그렇게 열렸다는 건 이미 시작된 겁니다. 네. 네. 빨리 욕부터 배워야겠어요. 아, 요즘에는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도 많잖아요. 예. 가서 막 도와주고 그 하시면서 친구 사귀신 다음에 그렇죠.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되고 네. 정말 저는 진짜 깜짝 놀라는 게 외국 가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요 어머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 사람이 우리 집에 놀러 와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길에서 누구 본다고 해서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좀 그러고 싶을 때는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는 그런 게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 작은 손길 한번 그렇죠. 내미는 게 굉장히 그거의 시작인데 우리는 뭐 문화적으로 굉장히 예의도 갖춰야 되고 나선 사람이랑 이렇게 잘 안 네. 섞이니까 그런 게 있지만 또 자기가 또 그 틀은 깨기 나름이니까. 그러게요. 한번 나가보세요. 오늘이라도 이태원에 한번 앱으로 가세요. 애칭기로 가야 돼서 이태원에 인생학교도 있어. 네. 혹시 그쪽에 이런 얘기 하는데 알랭튼 보통하고 친하세요? 뭐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으니까요. 아 네. 그랬구나. 저희 그분 책 한 두 권 정도 달았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다음에 네. 좀 출연 좀 해달라고 했는데
서울에 올 일 있으면 네.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아주 재밌는 사람이죠. 네. 오늘 그 인스타 라이브를 하신다고 예고를 하셔서 네. 이제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방송이 나갈 거니까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근데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오늘 뭔가 얘기하고 싶은 떠오른 주제였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도 미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근데 네. 제가 하려던 그런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네. 여기 와서 한 이야기들과 많이 겹쳐요. 와, 네, 칠레 감사합니다. 그 마부 아저씨도 그렇고 네. 포르투갈 아주머니 얘기도 그렇고 네. 그리고 사실 뭐 제 친구 중에 일본인 친구 한 명이 레이나는 네. 그 친구 네. 이야기도 그렇고 뭐 주로 사람들 만난 이야기들 책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이번에 친구들하고 이제 여행하면서도 사실 한국 말고도 일본도 가고 싶고 중국도 가고 싶고 다 가고 싶을 텐데 시간 날 때마다 굳이 여기 와서 그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그 어느 나라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미 친구의 나라니까 포커스를 그렇게 맞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노력인 거죠. 그쵸. 그 친구들의 노력인 거고 우정을 이어가기 위한 그래서 결국 사람 관계는 정성이다. 그리고 노력이다. 시간이다. 시간이다. 이 네. 얘기를 저는 아마 오늘 저녁에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요즘 가장 아까 죽음이 눈앞에 아까 그 하와이에서 교통사고 네. 얘기하셨을 때 죽음이 막 눈앞에 있고 그리고 팝업창처럼 사랑한 사람들이 막 나타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이 떠올랐는지 그냥 우리 가족, 우리 어머니랑 네. 저희 동생이랑 이런 가족 가족 사진 같이 네. 팝업창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이렇게 딱 오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전하는 사람이 no 이랬어요. 미국 사람이었거든요. 아, 그것까지 보였어요? 네, no 이러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은 딴짓하느라고 몰랐고 저만 no라는 말을 듣고 고개를 딱 돌렸어요. 그 방향으로 what 이러고 돌렸는데. 정말 탱크 같은 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 왜 그랬을까? 그 운전자가 뒤를 봤대요. 그래서 빨간 불로 바뀐 걸 몰랐어요. 네, 뒤에 아기가 있었는데 아기가 뭐 울었는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왓 이랬는데 이건 뭐 그냥 머릿속에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제 생각들이 천천히 흐르는데요. 우선은 저 차가 여기로 오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바보 같잖아요. 그 순간에. 근데 그런 생각이 딱 머릿속에 이렇게 뻥 하고 떠오르고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인간이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왜냐면 너무 빨리 너무 가까웠어요. 거의 뭐 1m, 2m도 안 남은 건데 네. 이렇게 죽는구나. 사람은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막 우리 뭘 보러 간다고 좋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빵빵 터지고 있을 때거든요. 아 죽음은 이렇게 오는 거구나. 갑자기.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 이미지로 진짜 사진이 왜 팝업창에서 이렇게 뿅 올라오듯이 주마등처럼 저희 가족들의 얼굴이 네. 이렇게 탁 올라오고 그 중에서 엄마 얼굴이 다 커져요. 아 진짜 신기하대요 그때. 그럴 때 제가 그러면서 오 마이 갓 할 때 그냥 빵 해가지고 그때 그 소리와 냄새와 충격과 막 이렇게 정신을 잠깐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은 건가 죽은 건가 잘 모르겠는 그런 지금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상태에서 이제 깼고 그때 누군가가 이제 연기가 난다고 나오라고 빨리 차 밖으로 나가라고 네. 막 소리를 질렀는데 다리가 걸어지질 않아가지고 이제 끌려나갈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나가서 들 것에 실려서 뭐 병원에 도착하면 바로 무슨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우선 첫 번째로 주사바늘부터 이제 큰 거를 꽂아놓은대요. 혹시 몰라서. 그래가지고 혈관마다 다 그거를 막 꽂으면서 막 무선기로 그 무전기로 워키토키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뭐 피메일 뭐 코리안 그리고 뭐 몇 살 근데 뭐 이 사람 지금 상태가 어떤데 뭐 등이랑 뭐 어떻고 다리는 뭐 걷지 못하고 뭐 좀 약간 serious 뭐 seriously injured number one patient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가는데 와 진짜 기분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요 정말 사람의 본능은 너무 무서운 게요 그 와중에도 이 방송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게 정말 마지막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두렵잖아요. 한번 사고 나니까 앰뷸런스가 또 칠 수도 있잖아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찍었어요? 영상으로. 대박. 영상 메시지 가족한테 남기고 지금 나는 무슨 일이 있어서 미쳐요.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 가고 있는데 지금 앰뷸런스 아닌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하나도 못 써먹었어요. 너무 웃겨서. 왜냐면 왜요? 제가 이제 하와이 기분 낸다고 꽃을 꽂았어요. 머리에다가. 네. 근데 그 충격에도 꽃이 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정신 나간 여잔 거예요. 막 죽음에 막 생사를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 머리에 다 꽃을 꽂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저 혼자 보고 말았어요. 보내주시지. 근데 막 얘기를 들었을 때는 되게 뭉클하기도 하고. 아 진짜 대단한 경험이었어요. 진짜로 죽을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전속력으로 차가 정면 충돌 했을 때는 그건 산다는 보장이 없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고 그래서 정말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생각해요. 가끔 매일매일 그럴 순 없지만 그렇죠.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가 내일 죽어도 오늘 이 일을 하고 싶은 건가? 그럴 만한 일인가? 네. 내가 내일 죽어도 오늘 이 모임을 갈 것인가? 아닌가? 이 시간을 그렇게 쓸 것인가? 그렇게 기준을 잡아 보니까 선택이 좀 더 쉬워졌어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그 선택에서 저희에게 와주신 생각이 네, 들어서 맞아요. 더 각별하게 느껴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좀 문구하고 제목이 네. 이 얘기를 듣고 다시 보니까 너무 정말 잘 만든 문구고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손미나가 들려주는 자기 안의 두려움 이기는 법. 이 길이 과연 정답일까? 이게 문구고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가는 길이 꽃길이다. 이야, 너무 적절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고 이런 뭐랄까 그런 길을 가고 있진 않아서 선배님처럼 이런 게 괜찮아. 근데 근데 배고프면 어떡하죠? 막 그런 걱정도 들고 또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뭔가 꼬린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 못 가면 어떡하죠? 막 이런 거를 계속 묻고 싶은 선배가 있어서 되게 기쁘고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진짜로 막 가도 되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지금 막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사실은. 아,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돈벌이 하는 걸 떠나서 네. 어떤 거를 해야지 정말 쓸모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걸까 네네. 한국사회에서. 근데 뭐 저는 사실 뭐 지식이나 이런 건 요즘 그렇지 않아도 포화 상태고 우리 머릿속에 한국은 공부도 너무 많이 하고 그런 거는 더 훌륭한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박사님도 계시니까 그런 거 말고 저는 사람들한테 조금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 없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네.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진짜 솔직하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리고 내가 본 저는 남에게 본 게 많으니까 네.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길도 있더라 그 길은 이렇게 가꾸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젊은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약간 네. 그런 모임의 자리 같은 것도 좀 앞으로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하면서 나는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받아서 만나서 뭐 책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찾아가고 싶은 선배나 언니가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각자 자기 삶이 너무 바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손에 꼽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사실은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아, 역시 멋진 분이세요. 네. 정말 멋진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빨리 유튜브도 시작하시고 네. 좀 더 바빠지시겠지만. 맞아요. 제가 정기적으로 여기 인스타 라이브를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매주 네. 같은 날 네. 반복적으로 화요일 네. 지금 현재 목표는 화요일 목요일인데 그렇게 화요일, 자주 할 수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고요. 네. 제가 언젠가 비정상회담이란 프로에 출연했었는데 그때도 나중에 그 프로그램 인스타그램에 댓글 달린 걸 봤더니 정말 수만 개가 달렸어요. 와. 고민 질문이. 네. 네. 그래서 아 이런 이야기들을 그 몇 년 후에 제가 본 거예요. 한 2년 지난 다음에 그때 봤으면 참 좋았는데 그래서 네. 찾아볼 생각도 못했죠. 그 저도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아, 좀 또 다른 방법으로 네. 예, 그 소통을 하는 게 있어야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도 좀 같이 흡수하고 이렇게 해야지 또
책을 잘 쓸 수도 있고 저도 용기를 얻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연락 주시고. 네. 그 고민에 대한 답변만 가지고도 책이 여러 권 나오겠네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네. 네. 한번 잘 정리해보죠. 네. 소민아 작가님의 꽃길을 구경할 같이 좀 걸어본 느낌이 들어요. 네. 지금 이제까지 걸어오신 길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실지도 되게 기대가 되고요. 네, 저도 이렇게 뒤에서 좀 걸어가 볼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네. 한번 가꿔서 저도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힘 빼고 걷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네. 즐거웠고요. 세 분의 네. 이 어떤 찰떡궁합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네. 왜냐면 라디오 이런 그 뭐 우리가 유튜브도 뭐 나중에 내보내신다고는 했지만 비디오 채널보다도 네. 오디오로서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는 거는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네. 귀에 대고 속삭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해요, 사실은. 예전에 방송할 때도 TV 진행자가 바뀌는 거는 시청자들이 서운해해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라디오 진행자 바뀌는 거는 못 참아요. 영원히 바뀌는 느낌이에요. 눈은 항상 새로운 걸 찾고 사람은 귀는 항상 익숙한 걸 찾는데요. 그래서 이 세 분의 찰떡궁합으로 지금 이어오시는 이 팟캐스트 프로그램이 이렇게 사랑받고 또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너무 너무 저는 보면서 부럽고 또 이제 요즘 책을 하도 안 읽는다고 해서 다들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 저도 바쁘게 살고 막 자꾸 전화기 들여다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책을 펼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작정하고 읽어야 되는 때라서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런 아주 양질의 재미난 프로그램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앞으로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웠어요. 여기 초대받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길 잘했다라는 네.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음에 책 나면 또 나와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밥 사주시기로 한 거는 그럼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가는 길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사람들의 길을 축복해 주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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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아, 좀 아쉬운데 벌써 또 2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시간이 네. 빨리 갔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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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씀 듣다 보면 금방 가요. 또. 네. 그리고 이 책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개를 소개 못 시켰는데 저희가 거의 꼭지도 못 소개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까 그런 뭐 로사 아줌마 이야기나 또 백마타 왕자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네. 아저씨 이야기 그리고 그런... 정은아 아주머니도 나와요. 그 유명한 저 아나운서 네. 정은아 아주머니 그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서 약간 시트콤처럼 읽을 수도 있고요. 또 읽다 보면 또 맞아 이런 식으로 또 공감도 많이 하실 수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좀 힌트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책으로도 꼭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만들 때는 30개 얘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하룻밤에 하나씩 자기 전에 좀 지친 순간에 읽고 내일 하루 또 용기 내고 읽고 또 내일 하루 또 용기 내고 이렇게 하시라고 만든 책이니까 천천히 시간 나실 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약국에서 팔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한 건 하셨네요. 네. 네. 그러면 선민아 작가님과 함께한 내가 가는 길이 꽃길이다. 이부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